나이스 터치입니다. 내일 출근길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후 시간에 남부 내륙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밤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와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하지는 않지만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상도는 5에서 20mm, 전라도와 제주 산지는 5mm 내외로 이 지역은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대가 높은 강원 중북부 산지는 1에서 3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자세한 강수 구역을 보시면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은 내일 아침 9시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 12시 이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경북 해안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낮 동안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충청 내륙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남부 지방은 오후 12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비가 조금 더 내리겠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강수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낮 12시까지 전국에 비, 오후에 충청 내륙과 남부 지방에 비, 그리고 동해안에 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인데요. 먼저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의 비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을 통과하는 저기압 때문입니다. 이 저기압은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오후에 충청 내륙과 남부 지방으로 또 비예보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상층 일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에서 5km 상공의 온도선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영하 21도선이 머물러 있는데요. 하지만 지상에서는 낮 동안 일사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서 상층과 지상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대기 불안정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층의 골이 남부 지방을 통과하는데요. 때문에 충청 내륙과 남부 지방으로 오후 동안 강수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대기 불안정 지수 보시면 남부 내륙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도 동반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 지방에 비해 원인은 동풍이 강하게 불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있는데요. 내일도 바람의 방향이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고 그 밖의 지방도 바람이 약간 강하겠습니다. 때문에 체감으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먼저 아침 기온을 보시면 내일 서울은 8도로 한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5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낮부터는 기온 하락폭이 크겠습니다. 서울은 13도까지 내려가면서 한낮에도 쌀쌀하겠고요. 보통은 녹색의 10도에서 15도 선이 예상이 됩니다. 4월 이맘때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동해상은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와 남부 먼바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도 내일 새벽부터 물결이 높아지겠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나이스 터치였습니다.